안녕하세요. 저는 중앙수비수를 두고 있는 제주국제대에서 온 전현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익대학교에서 온 김교수 25번 김민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에서 온 공격도 보고 수비도 보는 송환영이라고 합니다. 처음 왔을 때보다 팬들하고 이제 장난치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편하고 우리 일반 선수들도 친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적응 순조로운 것 같아요. 처음 제가 여기 왔을 때는 이제 형들 눈치도 많이 보고 일반 선수들도 잘 올라가지고 뭐 얘기도 많이 못하고 선수들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 반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는 이제 저희도 그렇고 형들도 먼저 얘기를 먼저 해주시고 이제 일반 선수들도 와도 많은 소통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적응 저희가 다가서진 않는데 형들이 많이 다가서 다가와 주셔서 저희가 적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들 정말 잘해주시는데 저는 특히 비슷한 포지션인 범석이 형이나 그리고 동진이 형 두 분이 좀 잘 챙겨주시는 것 같아요. 범석이 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랑 또 장난도 많이 주시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 많이 챙겨주시고 이제 모혈이 형 같은 경우에서는 같은 포지션이 못하다 보니까 경기할 때나 이제 뭐 훈련할 때 전술적인 부분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얘기도 많이 해주실 수 있는 저한테는 홍범이랑 정말 잘 챙겨주시고 모혈이랑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포지션 상황 대처도 얘기해주셔서 너무 좀 잘 챙겨주실 것 같아요. 효석 선수 많이 알아요. 뭐가 잘생겨가지고 같이 옆에 못 버티냐 TMI야. 저는 저번에 버스 타러 혼자 가고 있는데 초등학생들이 저지르던 어? 박민서 선수 아니에요? 아 아니야 했는데 바로 옆에서 그럼 김민우 선수예요? 아니야 하고 얼굴 가리고 버스 타러 철학으로 갔어요. 아 근데 8월달 되고 여름 되면 형들이 제대를 하시고 일반 선수들이 남아서 하는데 그때 기회를 잘 잡아서 저희 팀에 많이 도움이 되고 또 저라는 선수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잘 하고 싶고 네 그렇습니다. 형들이 갈 날이 조금 두 달, 약 두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형들이 있을 때 많이 소통하고 많이 배우면서 형들이 갔을 때 저희 일반 선수들끼리 형들 배웠던 점을 운영장에 많이 보여줄 것 같아요. 저라는 이름을 깔렸으면 좋겠고 형들이 있었던 그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고 상위권을 좀 유지하고 싶고요.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치시는 종목의 상위 이상을 하고 싶고 개인적인 10경기 정도 이상을 하고 싶습니다. 항상 죽거나 덥거나 운동장 찾아와 주셔서 많이 저희를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테니까 항상 열심히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산도 사랑해 주시고 K리그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로 팀이라는 데로 와가지고 이제 팬들이 뭐 생겼지만 되게 진짜 정말 고맙더라고요. 이제 경기장 끝나고 나가면 또 이제 먹을 것도 주면서 힘내라고 다들 말씀해 주시니까 그 말이 되게 와닿고 진짜 그 힘내라는 말 때문에 저희가 이제 힘이 날 수 있고 팀을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팬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구의 요소에서 팬이 정말 가장 중요하고 정말 색다르더라고요. 팬들이 저희를 응원해 주고 응원받아 불러주시고 3시간이나 시간을 특별한 시간들을 저희를 투자해 주시고 정말 감사하고 열정과 감사함에 국가를 잘 준비 시작. 엄마 알아서 하라니까 이렇게 나 그거 했냐? 엄마 언제 자러 역시 엄마는 했어? 아빠 알아서 하라니까 나 그거 했냐? 아니 그거 했냐고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